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엄청난 발명품 TOP7! 어떤 발명품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7위 막대응원 풍선 4.1% 박수 소리보다 10배 이상 큰 소리가 나는 막대 풍선은 1994년 기성헤드 비즈니스 대표 김철호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치는 거? 야구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 야구장을.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6위 밀폐용기 9.1% 1978년 국내 기업 락앤락이 처음 개발한 제품입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홍콩계 기업이 되었습니다. 밀폐용기는 정말 저희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라니 놀랍죠. 5위 MP3 9.2%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는 벤처기업 디지털 캐스트 1998년 출시되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 국내 1위,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애플, 삼성에 밀려 점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요즘에는 찾기 힘든 전자기기입니다. MP3를 써봤죠, 저는. 어릴 때 써봤는데 이것도 당연히 외국 건 줄 알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4위, 쿠션형 파운데이션 10.5% 2008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이오페에서 최초 개발했습니다. 손에 화장품을 묻히지 않고도 화장을 할 수 있고 휴대성이 좋아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쿠션 파데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아이라서 이 아이의 탄생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3위 PC방 17.9% 1992년 처음 등장했고 1999년 ADSL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리고 다양한 게임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1020 세대의 독보적 오락 여가 공간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PC방을 방문해보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삼을 정도입니다. 정말 오락 여가의 공간이었어요. 그치. 2위 우유팩 20.1% 삼각 지붕 우유팩을 처음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 신석균 발명가입니다. 이분은 국내 출원 특허만 4천여 건, 그중 국제대회에서 수상이 200개가 넘어 세계 최다 발명 수상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하지만 우유팩이 발명된 시기는 전쟁 기간이었고 그 당시 전시 상황으로 특허 등록을 하지 못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유를 먹고 살았는데 이마저도 또 발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단한 거죠. 너무 대단하고 이 특허가 안 됐다고 지금 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1위 인스턴트 커피 믹스 26.1% 1976년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맥심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했습니다. 점점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커피 믹스라는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커피 믹스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발명품 같아요. 맞아요. 그 영상 봤어요. 백인 할아버지신데 커피 믹스, 우리나라 그 맥심 적혀있는 커피 믹스를 하루에 몇 개를 드신다고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되게 뿌듯했어요. 뿌듯하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국인이 만든 엄청난 발명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나온 그 발명품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아이들이어서 세상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만드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잘 그러니까. 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